여기는 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강문해변입니다. 북카페를 찾아봤는데 경포호수점 테라로사가 유명하더라고요. 바로 가봤습니다. 주소는 강원 강릉시 난설원로 145. 영업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9시까지입니다. 일단 외관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날은 비가 많이 왔어요. 입구로 들어가 봅니다. 보니까 지하 1층은 어린이 도서관, 1층은 카페, 2층은 한길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1층부터 가봅니다. 재즈품의 음악이 흘러나왔고요. 분위기가 와우 좋습니다. 가운데에 이렇게 긴 철제로 된 테이블이 있었고요. 사방에 아주 큰 책들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런 뷰도 나옵니다. 인테리어가 참 마음에 들었는데요. 꾸민 듯 안 꾸민 듯. 사실은 엄청 세심하게 꾸민 듯 합니다. 무엇보다 층고가 높고 통창이어서 호수뷰를 보며 멍때리기 좋더라고요. 공간 구성을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외벽을 감싸는 담쟁이 덩굴도 좋았네요. 날씨 좋을 때 테라스 자리는 명당일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테라로사 관련된 상품도 정말 많았는데요. 이렇게 베이커리도 있었습니다. 빵오쇼콜라 크로아상, 다양한 빵들도 있었고요. 커피 시음 안내도 있었습니다. 커피와 빵오쇼콜라에 시켜서 먹어봅니다. 빵오쇼콜라 정말 맛있더라고요. 커피잔도 예쁘네요. 볼거리가 있고 또 먹거리가 있고 아무튼 좋았습니다. 저는 북카페 그리고 독립서점 찾아다니는 걸 좋아하는데요. 전주의 학산 시집도서관이 갑자기 또 생각나네요. 경포호수점 테라로사, 일단 분위기 맛집 추천입니다. 분위기가 무엇보다 참 마음에 들었어요. 이건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띄우는 그림 편지로 유명한 이찬재 할아버지가 커피 산지의 동물을 그린 거라고 해요. 이상기후와 무분별한 개발로 멸종 후 위기에 처했거나 가까운 미래에 사라질지 모를 존재들. 커피는 농산물이기에 자연이 허락할 때 비로소 아름답게 빛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었네요. 눈에 띄는 책들이 많았는데요. 감각적이고 또 몽환적인 책들. 인상적이었어요. 이제 2층 한길서가로 올라가 봅니다. 무엇보다 앤틱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띄었는데요. 예술이 창출한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아름다운 집이라고 답하리라. 그 다음이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아름다운 책이라고 말하리라. 윌리엄 모리스의 말도 적혀있네요. 이곳에는 한길서가, 이름 그대로 한길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테라로사 굿즈 그리고 걱정 인형들을 많이 팔더라고요. 눈길을 사로잡는 책들도 보였습니다. 까미, 헤밍웨이, 내가 사랑한 파리. 진열된 책은 모두 판매한 서적이며 도서 또는 음료를 구매한 후 좌석을 이용하라고 쓰여 있었어요. 특히 요즘 제가 프랑스 문화에 심취해 있어서 파리 관련 책들이 단연 눈에 띄더라고요. 고풍스러운 분위기의 한길서가. 1층의 테라로사는 사람들이 북적였는데 이곳은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한길서가에서 바라본 뷰입니다. 테라로사는 오전 9시에 열어서 오후 9시까지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주 메뉴는 이렇습니다. 시나몬, 카카오티 등 다 마셔보고 싶네요. 2층 한길서가에서도 빵을 먹으며 잠시 힐링해 봅니다. 지하 1층 어린이 책 코너에도 가봤는데요. 이곳은 마음 편히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이런 잔디도 있었고요. 지하 1층 그리고 테라로사 1층, 한길서가 2층 중에서 저한테는 1층인 테라로사 카페가 가장 좋았어요. 강릉에 오신다면 분위기 맛집 경포 테라로사 경포 호수점에 들러보시는 걸 추천합니다.